안녕하세요. 예. 제주 전통 음식, 제주 향토 전통 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낭푼밥상이라는 식당의 오너셰프 양용진입니다. 예. 낭푼밥상은 제주 사람들이 일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겸상 문화가 아니고 다 독상 문화거든요. 근데 공중에 의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다 한 사람한테 상을 하나씩 차려주는 그런 문화인데, 겸상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겸상을 했죠. 물론 서민들은 이제 겸상을 많이 했지만 제주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상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밥을 담는 그릇이 낭푼입니다. 낭푼이라는 건 이제 큰 그릇을 얘기하는데, 큰 그릇에다가 밥을 한꺼번에 담아놓고 거기서 같이 밥을 퍼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식에서조차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낭푼밥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제주 사람들의 일상식에 나타나는 그 공동체 의식을 담은 낭푼밥상이라는 거를 우리 식당의 어떤 그 모티브로 삼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팔고 싶다는 생각에 낭푼밥상이라는 이름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주식 재료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그 식재료들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무면 다 똑같은 무고, 고구마면 다 똑같은 고구마고, 배추면 다 똑같은 배추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배 환경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는 화산의 토지형이고 강수량은 가장 많지만 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토지를 갖고 있고, 기후도 해양성 기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해양성 기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한반도 본토에서 자라는 작물들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음식을 요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맛이 다른 음식이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주 식재료는 제주만의 조리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날 그 전통 음식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주 식재료는 특별하게 아주 뭐 이름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보다 이름은 똑같지만 그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주 다녀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주 음식의 중요한 재료들이 이제 채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제주도 채소를 전체적으로 싹 다 볼 수 있는 데가 저쪽 그 모슬포란 대정읍에 있는 사계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쪽도 예전에 모슬포 비행장이라고, 일본군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비행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평지가 있는데,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그쪽 모슬포 대정 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데 거기 모든 채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해 채소 작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일부러 한 번씩, 지금 시기에 가면 모든 채소가 지금 딱 이제 출하되기 돼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월동 채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그쪽을 한번 시찰 나갑니다. 나가서 한번 쭉 둘러보죠. 예. 제 소울푸드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된장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넘게 못 먹고 있는 된장국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살았는데,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큰할머니라고 불렀던 외증조 할머니 되시는데, 그분이,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살면서 매일 자기 딸 집에 와가지고,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살림을 살아주신 거예요. 뒤에다가 이제 제주 사람들 얘기하는 우영팥이라고 해서 채소도 기르고, 여러 가지 그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인데, 그게 지금도 그게 또 어떤 맛인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된장국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된장국, 정말 된장국을 계속 끓여주시면서 옛날에 이제 힘쓰는 장사들이 제일 많이 먹은 게 이제 된장국이다 그러면서, 증손자잖아요. 증손자 밥상을 매일 차려주셨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분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가 기억을 94생가로 해서 정정하게, 92세 때 한라산 백록담을 정상 등반을 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최장수 기록을 갖고 계신 걸, 계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정하게 이제 사시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끓여주신 된장국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고, 거기서 된장국이 제 소울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메뉴는 이게 셰프가 만든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음식입니다. 국수인데요. 제가 이제 기름국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3월, 4월경에 식당들도 많이 문 닫고요.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이랬을 때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저렴한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면태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들기름맛 국수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기름맛 국수가 제주도에도 이제 그런 막 전문점들이 좀 생겼는데, 어떤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러면 좋겠는데 전부 아류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문화로서의 음식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색깔을 가진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사실 들기름을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밀은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모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소면에다가 그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주는 간장 비빔국수, 어릴 때 좀 드셔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국수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참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심할 때 그런 걸 만들어 먹는 게 할머니 맛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걸 상품화 시켜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기름국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소스하고 그 기름을 제가 따로 뽑아서 한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넣어서 채소 기름을, 채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채유하고 참기름을 섞어서 이제 채유를 만들고,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간장 맛을 좀 내기 위해서 간장을 베이스로 한 간장 소스를 만들어서 그걸 섞어서 만든 비빔국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음식인데, 의외로 사람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객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그 메뉴 하나로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좀 선보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들어가는 고명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제주산 가시 오이, 오이를 살짝 절여서 그걸 이제 염분을 빼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유부를 또 그 소스에다 볶아가지고 유부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돼지고기를 들어가죠. 돼지고기, 흔히들 이제 돼지고기 얇게 썰어놓은 편육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돼지고기를 따뜻하게도 먹지만, 돈백고기라고 해서 뜨겁게도 먹지만, 찬 수육을 위주로 먹습니다. 차갑게 수육을 해서 먹어서, 제주돼지 그 찬 수육을 또 몇 점 올려주거든요. 그럼 그 찬 수육을 또 감아가지고 먹는 맛이 또 색다른 맛이 있는데, 희한하게, 제주도 찬, 돼지고기 찬 수육은 흔히들 얘기하는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수육을 주는 걸 보면 은근한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누린내가 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차가운 수육을 주면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데, 아마 드셔보시면 이거 이런 느낌이 있나, 그러니까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아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달걀 반숙, 달걀 삶은 달걀 같이 올라가서 그걸 소스하고 막 버무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버무려지게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 없이 버무려지게끔 잘 비비는 게 또 관건입니다. 예.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밀국수를 가지고 이제 기름국수를 만들었었는데,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 메밀국수가 은근히 그 수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주 메밀국수 공장에다가 제가 따로 제주 메밀로 국수를 뽑아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따로 뽑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국수 공장에서 아유 제주 메밀 쓰면 단가가 안 맞을 텐데요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중국산 수입 메밀들 많이 쓰니까. 근데 중국산 수입 메밀도 품질 좋은 것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음식 만드는 건 무조건 저는 제주산을 쓰는 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메밀을 가지고 이제 그 제주 메밀 30%짜리 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이 쓰는 이유가
제주도가 전국의 메밀 생산량의 거의 한 70% 정도를 생산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58. 몇 프로인가 그런데 그 집계되는 게 보통 11월, 12월 달에 집계되거든요. 생산될 때, 전국에서 메밀이 생산될 때. 하지만 제주도는 봄 메밀도 나옵니다. 봄에도 메밀이 한 번 더 생산되기 때문에 이모작을 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봄에 나오는 메밀까지 집계에 잘 안 잡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70%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 메밀이 많이 생산되는 데 반해서 그 유명도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떨어져요. 봉평,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메밀 그러면 봉평을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문화의 힘인데 봉평에서도 사실 메밀이 많이 생산 안 돼서 제주도 메밀을 가져다가 가공식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그렇게 가공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제분 공장 한 세 군데밖에 없어서 제주 메밀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이것저것 이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구상에서 메밀 음식이 가장 많은 데는 원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전통 음식에 메밀이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쭉 몇 가지만 적어봐도 한 30가지 넘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메밀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거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투박하고 이런 그렇다는 이제 이유 때문에 좀 지금은 그걸 만들어 파는 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만들어 팔면서도 그게 메밀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고 파는 데가 많아서 메밀 음식, 제주도만의 메밀 음식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근데 제주 메밀은 향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생산량만큼이나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토박입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거의 중간에 한 군대 갔다가 잠깐 서울 생활 잠깐 한것 빼놓고는 한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빼놓고는 계속 제주에서 살았고 제주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세월이 제주에 있고 심지어 서울 생활할 때도 1년에 몇 차례는 일부러 제주도 왔다가 다녀갈 정도로 그리고 서울에 생활할 때도 제주에 돌아올 걸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제주에 대한 의미 그러면 저는 뭐 제주는 난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 자신이다. 그래서 제주의 의미 저한테는 제주가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